단동시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단동시청 문구관에서 2024년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축하의 꽃다발이 오갔습니다. 내년도 국토비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예산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안동시정 소식입니다. 안동시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400억 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시의 전체 예산은 1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040억 원, 특별회계가 360억 원 증가해 각각 1조 5,290억 원과 1,71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세외 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과 보전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초저출산 대응, 수돗물 반값, 골목상권 등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었는데요.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중소기업 동행지원 등 민생경제 맞춤형 지원 예산도 함께 실렸습니다. 한편 안동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24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내년도 국도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정책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는 권기창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김형동 국회의원 등 80여 명이 자리해 내년도 국도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내년도 주요 역점 사업으로 백신 바이오 의약품 제조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 백신 전문 인력 육성 지원센터 구축, 문경 안동 간 철도 건설 등 꾸준한 국비 확보를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 관련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기창 시장은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관계자들의 협조를 적극 당부하며 향후 예산안 심의에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동시청 응부관에서 재단법인 안동시 장학회의 202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수여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김원 안동시 장학회 이사장, 교사, 학생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장학생 8개 분야 267명과 우수교사 10명을 선발해 장학생에게는 총 3억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우수교사에게는 총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2008년 출범해 올해로 16주년을 맞이한 안동시 장학회는 그동안 3,751명의 장학생을 배출해 33억 6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안동시와 주식회사 아룬이 경북 연쇄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약 580억 원 규모로 경북도청 신도시 내 경북 연쇄검진센터를 설립해 의료중심 허브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이번 협약은 경북 신도시 내 안동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시설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형동 국회의원이 도산면 1원 도산대교 건설 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47년간 댐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는 이를 통해 경북 북부권 발전 및 안동댐 주변 지역민의 교통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 안동 하회탈배 전국 3쿠션 당구대회가 지난 15일에서 19일 안동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당구연맹 주최, 경북당구연맹과 안동시 당구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 랭킹이 반영되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약 1,20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데요.
안동 씨는 이번 개최로 당구 종목의 인기 상승과 대중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